오케이. 잼 백업부터 해. 카이저만 무한 메아리라니요. 바이퍼도 무한 메아리인데. 바이퍼 무시하시네. 무한용 외 바이퍼도 할 수 있습니다. 바이퍼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 네네. 기다리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네네. 기다리면 다 알게 될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2중 6호 맞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가적인 것까지 해가지고 좀 더 스펙을 요구하는 사냥을 좀 하는 걸로. 밀크커피 하트님 추천 질차 팔로우 구독 좋아요. 기다리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끝 아니에요? 안 까질 것 같은데? 계속되나? 6개. 아, 나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생각은 했는데, 혈비가 잘 안 돼. 아! 안 까진다, 이제. 다 깠다. 아, 분해할 거를 분해해보자고. 쓸심 가봐야 되는구나. 아, 그러네. 아, 그렇구만. 쓸심을 가봐야 되는구만. 쓸심을 가봐야 되네. 얘는 별로 안 나왔다. 야, 이렇게 깠는데 세 개밖에 안 나오고, 어떡해. 다른 거는 뭉탱이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쉽구만, 아쉬워. 무적길에 해본조도 같은 거구나. 아, 저도 카이저 스킬 하나도 잘 몰라가지고. 자, 이제 강화를 해보자고. 아, 우리는 이제 위로브 소드를 강화를 해야겠지. 어떤 이유로 들어갈 것인가 세 개를 정해야 되는데. 그지? 아, 내가 위로브 소드를 사냥으로 할까? 주기적으로 써야겠다. 설치도 해야겠지. 위로브 소드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기관 슬래셔까지 강화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윙비트도 쓰겠지. 그럼 기가 슬래셔, 윙비트. 체인 플링도 하고 싶은데. 체인 플링 강화하면 좋은 것 같던데. 하... 메인 3개를 뭘 쓸 거냐, 이걸 정해야 되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설치기가 하나 있으면 좋지. 그게 메인이 될 것 같고. 그죠? 솔직히 이름이 뭐냐. 일단은 강화를 해야 돼. 블레스. 블레스를 강화하면은, 화염의 불길이. 초도 데미지가 있다. 300% 데미지. 그렇지? 도트 데미지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패스. 다음 설치기. 이걸 써야 되겠지? 패트리파이드를 강화하고. 패트리파이드
하나는 패터리 파이드를 강화하고, 체인플링으로 사냥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 사냥 탓 자체가, 그지? 당장 이건 좀 애매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사냥할 때 위로 부서도를 쓰기는 좀 어렵다. 그지? 그렇다면은 이제, 소드 스트라이크 하나 하고, 설치기 하나. 하나 뭐하지? 하나는, 링비트 어떻습니까? 설계. 변신 때 원킬 나겠지 뭐. 어차피 굳이 회 강화 안 해도 원킬 나죠. 그.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소드 스트라이크, 패트리파이드 윙비트 하자. 가자. 요렇게 가겠습니다. 믿습니까? 내 멘트님 믿습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고. 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왔으면 되지 뭐. 오케이. 해보고 안 되네. 아 이게 원킬이 안 나는구만. 그럼 안 왔으면 되는 거지 뭐. 도전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은 아름다우니까.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네? 인퍼널 블레스 아닌데? 소환하는 거 이름이 뭐지? 패트리 파이트. 패터리 파이트. 한번 해보고 안 된다 싶으면 안 쓰는 거지 뭐. 아 그럼 나머지 세 개를 뭐 하냐. 아 그게 문제네. 또 하나를 못 놓겠는데. 하나가 애매하고.
제가 이중첩 한다 그랬나요? 아, 그러네. 상중첩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리가 아예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이중 코어로 3개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러네. 아. 위로 버서도. 아, 그럼 위로 버서도하고 뭐하고 강화를 해야 좋은 거지? 하나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위로 버서도. 기가 슬래시. 그지? 이루버서도 기가슬래시가 들어가야겠네. 하나 뭐하냐? 인퍼널 블레스. 체인. 어떤 게 좋나요? 네네. 인퍼널 블레스. 프루미넌스. 체인 할까? 체인을 할까, 그러면은? 체인 가자. 체인하고 기가하고 위로 벗어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나는 왜 어느 순간부터 이중 코어만 하냐? 좋지 않아. 기가 체인? 하나 뭐였죠, 저희가? 기가 체인? 위로 보소도. 아, 그렇지. 기가 체인 위로 보소도? 안, 없네? 더 까봐. 제노. 아, 제목을 안 바꿔놨었나? 그러네? 바꿔놓고 시작했는데? 시애초님 추천 질차 탈로우 구독 좋아요. 그래? 아, 그래? 자. 아, 체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별론가? 토드댐 원킬은 뭐 말도 안 될 것 같고. 아, 더 안 까지네? 끝났네? 토드 원킬은 말도 안 될 것 같고. 그거는 못할 것 같고, 불가능한 도전을 하는 것 같고. 도트.
노트 데미지. 도트 원킬은 안 될 것 같고. 안 돼, 안 돼. 도트 원킬은 안 돼. 안 될 것 같아. 이건 강화하면 뭐가 좋냐? 제사형 1200 주잖아. 자. 그냥 해본적 드로딜이네 따지고 보면은. 아. 제사형 1200 이거는 못쓰겠다 그치? 뒤진 다음에 데미지 나가는거 아니야? 굳이 강화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생각해보자.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쓰면 되는거니까. 어차피 나머지 스킬은 강화하는게 예, 그거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공격. 카이저 어떻나요? 써보신 분? 끊임없는 공격 카이저. 끊임없는 카이저 써보신 분? 체인 강화하는 게 말이 안 됐어? 아, 그래? 체인이 원킬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지? 아, 그래? 아, 그러면 체인으로 강화를 하지 말고 기본 베이스를. 아, 중간에 바꾸면 되는데. 아, 근데 늦었다 이미 강화해가지고. 체인을 강화 안하고 다른 거를 하면은 이게 코어가 있으면은 바꿀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해도 됐었는데 늦었네. 근데 아, 그럼 됐었는데 뭘 강화해야 되는 거야? 두 개 했잖아. 위로 못 썼다. 아, 그게 가능했는데. 아, 그러면. 아, 조금만 생각했으면은 그런 변환점이 있었다는 게 생각나는구만. 아, 맞아. 어, 이거 나왔다. 그런 변환이 가능했었는데 아쉽네. 아, 근데 체인을 베이스로 벌써 잡아버려가지고 좀 그렇다. 다 됐지요? 기본 베이스 다 깔아놨지? 저희 이렇게 2중 6코어 해도 됩니까? 아, 네. 아, 추가적으로 좀 있으면 좋은 거 뭐 있나요? 체인, 기가, 위로브 소드 할 거고, 소드 스트라이크, 윙비트, 패트리파이드 이렇게 6개를 할 건데, 어떻습니까? 6, 7, 8, 9, 10.
25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14개 쓸 수 있는 거네. 자, 술샵이 들어가야겠지? 요거는 써야 될 거 아니야. 딱 봐도 써야 될 것 같구만. 자, 그렇고. 요 자리에 10개가 들어가는 거지.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갑시다. 나머지 다 갈고, 요렇게만 강화하자. 요 정도만 강화하면 되죠? 추천, 거, 추천이 있습니까, 여러분? 갈아도 되겠습니까, 나머지 다? 추천 용품 있나요? 스트라이크가 뭐야? 루트라이크가 뭐야? 루트라이크가 뭐지? 설치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 아, 사냥할 때 잘 안 쓴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잘 안 쓴다. 오케이, 오케이. 너 언제 갈아요, 근데?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는 거 맞지요? 5차 스킬. 나머지는 다 된 거죠. 이제, 이렇게 젠 백업 합니다. 이중 요코. 아, 내가 보기엔 카이저 5차 한 사람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채팅창을 보면은 다 카이저 한 260은 다 찍은 사람들 같아. 250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찍긴 찍었을까? 정말로 잘 아는 건가? 아니면은 기본 지식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들은 걸로 하는 건지. 8,000개 더 꺼야겠지? 턱도 없겠지? 답은 아까버려라. 카이저 유니온의 힘.
하면 기다리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아설신 말랩 찍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찍어야지. 아, 오차 강화해야 되는 거 있나요? 아, 이런 거, 이거는 좀 강화해야 된다. 요런 스킬. 네네. 아,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은 바이퍼로 따지면은 서펜트 같은 느낌. 아, 이해하셨나요? 네네. 서펜트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아, 좀 이거는 굳이 찍을 필요가 있나.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 준 5차 스킬 뭐지요? 거기로. 아, 그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런 느낌? 아, 굳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느낌이. 제 말 이해하셨지요. 아, 굳이 그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거. 포함해가지고 결국 해야 되는 게 뭐지요? 굳이 바디 오브 이런 건 안 찍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느낌.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해야 되는 거. 가디언 오브 노바. 드라코 슬래셔. 아, 두 개가 꼭 필요한 스킬 같은 느낌이다. 아, 그렇군요. 마치 트랜스폼하고 서펜트 같은 느낌이로군요. 오케이. 덕화? 만개 있는데? 턱도 없겠지, 만개로. 덕화가 일단. 아직 강할 게 너무 많이 남았어. 아, 더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 캐리 칼 때마다 한 1500개씩은 까는 것 같은데. 아, 요새 쓸신 말리까지 나와가지고. 원래 한 1000개면 끝났는데 한 1500개 까야지 젠백업이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아, 쓸심 강화하는 게 좀 하드하네, 생각보다. 쓸심 강화하는데 500개. 그지? 쓸심 강화하는데 한 500개 들어가. 2중 6호 하겠다고 또 만드는데 들어가. 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그래도 말렙 찍은 거 있어가지고 캐릭당 코어 갈면 한 200개 이상은 나올 텐데. 그지? 아, 네네. 기다리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소금달팽이님 추천 질자 팔로우 구독 좋아요. 아, 네네. 기다리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아, 이 전 캐릭터 뭐였죠? 아, 나 페파 할 때 코어 다 만들어 놓고 갈았잖아. 와, 그때 너무 빡쳤어. 진짜 많이 들어왔던 거 같아, 그것 때문에. 아, 맞아, 맞아. 무지막지하게 들어갔지. 무지막지하게 들어갔어. 아, 많이, 너무 많이 필요했는데. 가디언 오브 노바를 강화하고, 오코어를 3개나 찍어야 되나요? 12,000개 있거든. 좀 만들어볼까? 다른 건 안 찍어도 쓸심은 찍어야지. 그렇지. 자, 몇 개 들어가는지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4, 14, 15, 20개. 2800 드는 거냐? 2800개 썼는, 2800 썼는데 17밖에 안 됐는데? 아, 이거, 젠소톤 한 2000개씩 써야 될 것 같은데, 캐릭마다. 아, 1500개로 턱도 없겠는데. 아, 어렵군, 어려워. 어렵겠어. 쉽지 않겠네. 아, 젠소톤도 사야 될 것 같은데. 한 1300개 쓰지 않았나? 아닌가? 까다롭네. 아, 캐릭터 하나에 거의 1500개, 2000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 그 캐릭터가 저는 벌써 11번째 하고 있지요. 그게 엠블렘까지 해보십시오. 하트 끼고. 볼만 해도 한 캐릭터당 한 300억, 400억은 들어가는 것 같아. 교불에만. 그럼 250 찍으면 남는 게 없는 거지. 그럼 250 찍으면 남는 게 뭐냐? 그저 레벨뿐. 그저 레벨뿐. 그저 레벨. 그저 레벨 뿐. 아이고, 아이고, 이거부터 한번 해볼까. 그저 레벨 뿐. 레벨 뿐. 레벨 뿐. 그저 레벨 뿐. 레벨 뿐. 레벨 뿐. 그저 레벨 뿐. 레벨 뿐. 이 노래 뭐죠? 제가 하는 거? 아시는 분? 이 노래 뭐냐?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레벨 뿐.
레벨 4. 아, 그런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더라고. 유명한 노래겠어요. 이거는 강화 안 해도 되겠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판테온 강화 필요합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딱 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맞지? 오케이. 좋았고. 이거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지? 해주자. 더만도, 아, 진짜 2000개 까야 될 것 같은데. 더 까야 될 것, 턱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이, 5차 코어를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자꾸 까야 되네. 또 나머지 다 까보고 봐보자. 아, 네네. UR 까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 카이저 공속이 부족한가요? 쓰림부 쓰면은 딱 맞지요. 공속 하나 부족하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떡할까? 강화? 어떡하지? 까야 될 것 같다. 더 까야 될 것 같아. 어떡할까? 만 개밖에 없는데? 아, 네네. 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조금씩 만들어볼까? 기가 슬래시. 노바. 노바. 쓰림부 필요 없습니다. 몽타 몰락 하나면 충분히. 아, 그럼 쓰림부 써야지. 몸파물약을 쓸 바에 쓰림부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오, 아니야. 아, 진짜 2000개 써야 되나 보다. 아, 그런가 본데? 아, 턱도 없네. 턱도 없어. 턱도 없다.
2000개 써야겠다. 아, 그러네. 또 뭐, 또 없어. 아니, 나는 그냥 256 써가는 건데 너무 타이트하게 강화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할 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저 사와. 얘네들 강화하려면 한참 남았다. 한참 남았어. 가자. 내 전재산. 재밌게. 500이네. 잼팩업의 공략. 488만원짜리를 유지시킨다. 그 다음에 한번 사고 다시 와서 또 산다. 아유, 잼스톤 너무 많이 들어간다. 아우, 잼스톤만 100억씩 들어간다고? 아우, 빡세네. 잼스톤만 100억씩 들어간다. 40캐릭을 한다. 4천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맞습니까? 네네. 어마무시하고 너마무시. 4천원. 4천원. 엠블럼에 100만원 들어간다. 4천만원.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야씨, 이렇게 느끼니까 왜 이렇게 크냐 타격이. 엠블럼에 100만원씩 들어간다. 40캐릭 4천만원. 이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하나 할 때는 못 느끼면서 다 모였을 땐 커진다. 야, 무섭네. 그럼 캐릭터를 하나 키울 때마다 교볼템만 한 100만원, 200만원 들어간다는 나머지 어마무시. 이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줄까? 없겠지. 그저 250 키우는 사람으로 되고 말 거야. 조금 더 필요하겠다. 얼추 이게 25렙 찍히면은 나머지도 될 것 같은데? 그치?
얼추 얼추 잘 돼가고 있네.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겠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무서워라, 분해부를 뻔했네. 아, 분해되면 난리 난다고. 난리 난단 말이야. 아, 이거 25 찍었네. 찍었으면 안 됐는데. 아, 균형만 맞춰놨어야 됐는데. 더 까야 돼가지고. 아, 생각. 아, 이게 다 찍혀버렸네. 아, 실수했네, 실수했어. 실수했어. 잘못 샀어요. 잘못했어. 아니, 누가 재밌을 같이 사는 거야? 무섭고. 아, 저거를 저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저걸 잘못했네. 아, 저거를 갈았으면 안 됐는데. 너무 많이 만들었어. 아, 실수했어, 실수했어.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잘못했네. 저기 나오면은 그냥. 140개 열심히 날려버리는 거지. 아깝네. 아까워. 생각을 잘못한 거지. 아, 저 정도면 안 찍힐 줄 알았는데 25레벨 찍혀버리네. 아, 원래 저는 잼스톤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되고 말았지. 잼스톤을 사는 사람이 아닌데 요 정도면은 얼추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얼추 마무리 될 것 같은데. 8승수님 추천 질차 팔로우 구독 좋아요. 아, 이거부터 하겠지. 요 정도면 얼추 이거 마무리 짓고 될 것 같은데. 아, 이것도 많이 만들어야겠구나. 더 필요하겠는데, 필요하기는. 아, 21일밖에 안 됐네. 와, 몇 개나 필요한 거야, 이거 25렙 찍는 거.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것도 만들어야 되겠고. 아, 더 사야 된다고? 야,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여기서 더 사야 된다. 더 만들어야 된다. 아,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생각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 다 강화하잖아. 그럼 얘네를 강화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조금만 더 살까 일단은?
7,24 70개 들어가서 20개밖에 못 만드네? 그럼 잼스톤 좀 만들어봐. 62개만 더 가보자. 오케이. 너무 많이 필요하겠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20개, 20개, 10개, 15개, 20개, 74, 28, 2800. 더 가야겠는데? 더 가야겠어. 아, 이게 부가 수업도 문제네. 나머지는 얼추 많이 됐는데. 나머지가 문제구나. 아, 다 빠르겠어. 아니, 이거 만들어봤자 다섯 개씩은 필요한 것 같은데. 하, 더 까? 더 까지. 아, 아이템 맞춰야 되는데. 50개만? 아, 1500, 2000개 정도 까는 것 같은데? 딱 그 사이 같은데, 지금? 이야, 벅차네. 이제 제작 좀 해보자. 이거 하고 나머지를 제작해가지고 치킨 한번 보자. 그럼 될 것 같아. 그지? 24. 클릭했어. 아, 좋아요. 안 좋아요. 아, 모르고 클릭해버려가지고. 마음이 급하고만 마음이 급해. 될 것 같은데? 강화 될 것 같은데? 자, 계산 좀요. 잠깐만. 자, 10개. 10, 20, 30, 40, 74, 20. 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볼 만하네. 패트리 파이트. 아, 뭐 이거야.
테트리 파이트. 패터리 파이트 윌 오브 소드 많이 부족하네. 윌 오브 소드 조금만 더 깔까? 아, 딱 봐도 부족할 것 같은데. 딱 봐도 부족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봅시다. 부족하겠어. 6점. 아, 이제 그만 좀 까자. 아, 그만 까자. 잼스톤만 몇십억을 얼마나 하는 거야? 이거 하면은 아마 마무리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끝날 거예요. 아, 젠베거 비숍이 참 좋아 보이던데.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오더라. 그안에 그안이라고. 아, 그러네. 그안에 그안이 나오더라. 어, 뭐야. 하나만 하면 되는 거지? 아, 이거 찍히는 거에서 또 되는구나. 아, 하나만 들어가고 하나는 없어지는 건가? 그런 식으로 되는 건가? 아이고, 아이고, 왜 그렇지. 오케이. 아, 또 부족하겠는데. 조금 더, 조금 부족하겠는데? 조금 부족해 보여. 조금 부족해 보이네. 70개씩 들어가거든 하나에. 그럼 이게 하나 들어가는 거고 한 3개면 될 것 같고 4개 이게 한 다 7개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10 15 20개 20 쓸심 한 도 3개는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4개 필요하나? 3개면 되지 않나? 맞아. 그지? 아, 됐고. 여기는 이제 강화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는 또 간다고 치고. 만들어야 되는 게 소드 스트라이크를 먼저 만들어보자. 소드 스트라이크. 거의 다 왔다. 소드 스트라이크 두 개만 만들어봐. 세 개 필요한 것 같은데.
아씨, 몇 프로 오르는 거? 12.5 오르는 거야? 아, 우리 두 개 더 만들어야 되네. 균형을 맞춰봐. 이미 하빈님 추천 질자 팔로우 구독 좋아요. 다음. 하나만 되고. 위로보소. 하나 많이 필요하고 자 이러면은 위로 뭐가 끝났지. 어우 실력 뭐야. 아 이걸 튕긴다고 다 했는데 이제? 어 왜 왜 튕기냐. 아 이제 다 했는데 왜 다 했는데 튕겨버렸어. 이런 이런 타이밍 참 씁쓸하구만. 이렇게 이렇게 롤백이 된다면은 어마무시하겠구만. 이렇게 롤백이 되고 백섭이 되고 다시 나는 강화를 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 와, 젠팩업만 한 시간 넘게 했다. 와, 한 시간 넘게 했어, 한 시간 넘게 했어. 모두이리님 추천 질자 팔로우 구독 좋아요. 아 많이 부족하구나 이거는. 잠깐만. 아 두 개 12.5 25 세 개 필요하네. 체인 풀링 세 개 소드 스트라이크 하나 네 개 4 7 8 8 7 8에 50이야. 아 딱 됐다. 위로보 소드 세 개 네 개 체인 풀링 3개. 4개 필요한데 일단 상황 좀 보고 잘못 계산한 걸 수도 있어. 알만 돼. 체인 풀링 3개. 됐고 위로보 소드 스트라이, 소드 스트라이크, 위로보 소드 스트라이크. 깔끔하네. 딱 50개 남았네.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드디어 광화 다 했어. 끝. 나이스 샷. 박수. 슬심 가디언 오브 노바 드라고 슬래셔. 나머지 강화 다 해주고 1렙짜리 내비두고 위로보 소드 기가 슬래셔 체인 풀링 그 다음에 페트리파이드 소드 스트라이크 윙비트 끝. 잘해놨어. 좋았다.